안녕하세요. 선민과 보도입니다. 자, 드디어 한계령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한계령까지는 한 3km.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유실된 모양이에요. 공사하는 구간이 많네. 한계령 구분기를 달리고 있습니다. 다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못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. 한계령 2km, 홍천 90km, 여기서 홍천까지 90km. 해발 900m. 현재 올라온 게 해발 900m입니다. 자, 한계령. 자, 백두대간 오색령. 여기가 백두대간 오색령입니다. 오색령. 도로가 한계령 휴게소까지 자 올라왔습니다. 자, 이거 주차장 안 됐지 근데. 때문에 저 멀리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도 불고, 오늘 좀 떠들기 때문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숙소도 정해놓지 않아서 어차피 소도는 야생을 하기 때문에 씻을 수 있는 공간, 화장실이 확보되는 그런 공간만 가면 되거든요. 수학산 탐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이제 서울에서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선진강 보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